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대답한 거 맞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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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대답했죠? 선생님은 안 들려도 슉슉슉슉슉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오! 엄청 크게 들리는데! 하고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도 지난주처럼 아주 아주 신나고 특이한 예배로 갈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옷 비행기를 타고 슉 옛날 옛적 새로운 예배로 다시 가볼 거예요. 놀라운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옷 비행기를 축축 타고 접었죠. 빙글빙글 돌면서 출발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찬양하러 출발합니다. 슉! 기쁨의 교회 친구들을 부르며 네네 선생님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이 깜짝 놀라도록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해보자. 기쁨의 교회 친구들을 부르며 네네 선생님 맞아요. 우리 그렇게 큰 소리로 이따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기쁨 하고 일어나서 찬양해 볼게요. 우리 바닥을 하나 둘, 셋 기쁨. 아멘. 우리 뿅뿅뿅뿅 병아리는 찬양해 보겠습니다. 준비! 믿음으로 나아가라 할 때는 얍! 믿음 없이 어느 것도 주를 기쁘시게 못 어떻게 얍!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준비! 너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해볼게요. 하나님께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지요. 말씀해 주실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나는 큰 소리로 아멘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멋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아멘. 네, 역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예요. 우리 선생님이 칭찬 박수 해주고 싶은데 다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칭찬 박수 한번 해봐요. 자, 칭찬 박수 시작. 짝짝짝 최고. 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우리 다 같이 말씀 나와라 얍 하면 말씀 제목 나올 거예요. 다 같이 준비 시작. 말씀 나와라 얍. 네, 다 함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친구들 따라 읽을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한 번에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우와,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 가장 소중한 책이 있죠? 바로 성경책이에요. 우리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요절이 나올 거예요. 다 같이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 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파란색은 선생님이 읽고 빨간색은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읽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읽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읽었어요. 오늘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재밌고 신나는 퀴즈 놀이를 하려고 선생님 준비해봤어요.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퀴즈 맞출 준비 되었나요? 아멘. 네, 그러면 첫 번째 퀴즈 한번 나와라 얍 하면 우리 첫 번째 퀴즈가 나올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나와라 얍! 얍! 짠! 우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와, 보니까 빨간 옷을 입었어요. 누구요? 뭐라고요? 소방관. 맞아요. 소방관 아저씨예요. 이 소방관 아저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불이 났을 때, 그렇죠. 소방차를 타고 오셔서 불을 꺼주세요. 그러면, 자, 우리 소방관 너무 잘 맞췄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짠! 네, 멋진 모자를 썼네요.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경찰관. 맞아요. 지금 4살 친구들도 아주 잘 맞추고 있죠? 맞아요. 경찰 아저씨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 나쁜 사람들도 또 잡아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찰 아저씨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퀴즈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나와라. 얍! 벌써 나왔어요. 자, 보니까 누구일까요? 하얀 옷을 입었네요. 바로 의사선생님. 그렇죠. 의사선생님이에요. 네, 의사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어떤 것을 도와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해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하면 들어갈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어? 저,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대. 그러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에이, 얘들아, 얘들아, 예수님이 저 마을로 가셨대 하면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빌립보라는 가이사라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로마의 왕, 황제의 도시로 불리는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크고 화려한 신전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며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처럼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게 복이 있구나. 내가 한 말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빨간색 글자만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예요. 네,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왕이세요. 와! 예수님은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그럼 선생님 빌립보 가이사라의 로마 황제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아주 초라한 말구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잡혀서 괴롭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왕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스스로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선생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지 않았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때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욕심을 부리거나 또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고 싸우지는 않았나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니까 또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처럼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나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긴 예수님을 잘 알고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것이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또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다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시몬 베드로가 두 번째 대답했어요. 바로 두 번째 대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세요. 아침과 밤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또 겨울이 지나면 어느 계절이 오죠? 봄이 오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키가 쑥쑥쑥 자라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바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대답했던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똑똑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맞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라는 거죠. 친구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알도록 도와주고 계시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우리의 죄와 또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대답해 보면 어떨까요? 자, 선생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 선생님, 선생님을 볼까요? 선생님이 율동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네,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아멘. 네, 그러면 다 같이,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잘하고 사랑받는 친구들이 다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자,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전하는 제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서도 엄마 아빠와 같이 예수님은 네,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이
기쁘고 즐거운 예배로 다시 만나요. 안녕.